네. 네. 사실 그게 이제 생김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이 되고 이제 편리도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참 보면 차량이 우선인 걸로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 건너갈 수 있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와 아파트에서 전용도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기 전에 가끔씩 이게 불법 왼쪽에 건너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시간대를 이제 그분들 필요하니까 이제 건너가는데 정말 이제 위험한 거라.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이제 시도가지고 이제 수원도 관리청? 네. 예, 네,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 그 인도선? 네. 그것도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네, 예. 네, 정말 힘들게 하고 저도 제가 직접 전화하고 해서 이제 됐는데 이런 거를 뭐 주민들이 이거를 꼭 시에서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으니까 직접 그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요? 물론, 뭐, 주민들이 직접 그 해당 기관에다가 전화하는 것도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의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직접 그 관련 부서, 부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시에서 이제 계속 올려도 그분들 민원을 빨리빨리 안 받아주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직접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주변에 진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한번 저희가 저기 현장님 다시 조사를 해서 더 네. 불편한 사항이 있나 좀 체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도로 정화가 이제 철거해야 되는 지적을 했었어요. 네. 또 늦게나마 이렇게 또 조례 개정 통해서 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그 구간에 국회 2교에서 그 한국 요청 들어오기 전에 그 도로 있죠. 네, 거기 커브물이 있는데. 저 목장님 쪽에다 네. 들어가는 네. 말씀이신데.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도로를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되기 이전에 제가 6대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도로를 넓히면. 네. 사고도 안 나고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법적으로 우리 그 상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맨홀 상태가 오고 싱크홀 상태가 나서 공사를 하더라고. 근데 역시 원상 복귀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늘리진 않고. 근데 지난 장마에 또 그게 이제 맨홀 상태가 또 나니까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차선을 넓혀서 공사를 다시 완료를 해놨어요. 그게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6대 때 얘기했을 때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죠.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비 앞에 그 이마트 세시센터 앞에도 역시도 그 여지 쪽으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제 콧물에 돌아가잖아요. 우회전차로.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2차로인데 프레시센터에서 나오면서 차선을 좀 넓혀놨죠. 그리고 역시 여지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또 넓혀 있고, 중간에 한 5m 정도가, 예, 5m 정도가 또, 이렇게, 뭐, 도로가 뭐라 그래, 막혀있는 상태죠. 그 확보만 해주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역시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거는 그 이전에 또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천시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셔서 예산이 중복되게 지출 안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조치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철소 원천하고 삼합대
이제 설치가 이제 내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전신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신주도 좀 없애야 돼. 아마 그 인도의 지장이 주면은 그거는 아마 연결가지고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은 미란다 그 후문까지는 또 보도블록 정비가 됐잖아요. 네.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따로 소재라. 네, 축축하고 재질도 같은 재질로다가 해서 네. 연결이 되도록 저희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자동차 지금 많이 다녀서 네. 그 뭐랄까 그 중간에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통행용 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네. 그거 설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인해서 조치도 네.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빌딩 숲이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 미란다 앞에 도로 개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쪽? 미란다 앞에. 아, 미란다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수립을 해놨는데 미란다 그 온천 그 유원지 조성 계획이 지금 그 미란다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유원지 조성 계획을 별도로 다 수립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 자체는 그 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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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그 제가 하시기 싫은데 네. 그 저희 그 신분 역세법 네. 거기도 추진 사항이 뭐 별도로 좀 전에 그 아마 제가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뭐였대 민간 개발 하시는 분이 아마 다시 선정이 돼갖고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이천사나 구발 쪽은 네. 구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가시화 된 것 같고요. 네. 이천은 이천도 또 거의 뭐 네. 신분이 아직까지 지금 전혀 네 신분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상당한 면적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추진 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 10만 미만으로다가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구발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도시나 이런 기반 시설이 네.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분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아직 미비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국장님이 뭐 도로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선제적으로 저희 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간을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결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처리 요구 두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어 축사 계층 민원 조정 필요성입니다. 장어 품결이 미운영 축사를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어 마을 주민과 임대인, 임차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6월 5일부터 내부를 통해서 해결책을 토론하였으나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타협이 어렵고 다음 쪽입니다. 마을에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문제들은 기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미운영 사유로 인한 가축분뇨 배치시설 폐쇄 명령에 관한 청문 실시 및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 사업 처리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초과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시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보지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액의 초과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을 제가 이제 지시할 때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과도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다른 시에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다른 축종에 대한 불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축종에서 예를 들어서 하마나 돼지에서도 이제 불만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낙농해포 사업은 그 다른 시에서도 낙농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시에 하마나 뭐 돈사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한국에서요? 네. 하루에서도 이제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루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헬퍼가 보조사업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헬퍼가 소속이 되면 헬퍼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또 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아도 그 어느 정도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에서 돈을 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감안해서 하루에 하고 좀 더 처리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저희하고도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시작할 때 네. 네. 이 이상을 또 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느껴보면 그 축사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뭐 돼지열병이나 예를 들어서 생길 경우 시민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네, 행복하지 않는데 그 축사를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수입이 괜찮고 생활도 안정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사에 예. 이런 거를 그렇지만 또 시민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이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축사, 예. 왜냐하면 축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돼지열병이라는 생길 때 너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축사를 뭐 계속 이렇게 하게끔 계속 크게 확장을 시킬 수도 없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시민들하고 좀 시민들도 좀 불편하지 않고 축사하시는 분들 생활할 수 있게끔. 여기서 어떻게 그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같이 연구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그 우분장 있잖아요. 네, 우분장이 지금 아직 또 저희가 그 인허가 부분, 인허가 부분에서 예, 그
증축을 요구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증축은 아직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축사 면적은 그 면적을 저희 이제 그 조례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축사 과장으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축사면은 박영민입니다. 네. 현의 조례상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만 악취가 난다는 가지고 시장이 결제를 지켜가지고 지금 이 시점으로 증축을 만회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내용 과장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지만 예. 지금 이제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업무물이나 예. 시설을 축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원 약이기 때문에 네. 축축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제 반대적으로 그 모근장이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빨리 건조가 돼야 되는데 그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순환을 못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제 증축을 하면은 냄새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고민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그분들이 뭐 증축을 하고 뭐 송아지를 키운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밀폐된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우물은 계속 나오고 그걸 발효를 못하면 냄새는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려고 있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저 질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 네, 그렇게 정도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연주님들이 없으시므로 보호기술 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하수도로 사업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갑포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 신원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 이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을에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 시 부서에서 협의해서 상수관과 오수관을 함께 설치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사 시행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8%, 하수도 보급률이 92.2%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수도관을 하수도관은 매설할 때 약간의 기술적으로 매설 깊이가 좀 다르고 또 상수관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하고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에서 시설이 되는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구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설치했고 올해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수관로 공사가 약 71건,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 71건 시행을 했고 하수관로 공사가 21건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로, 노후관로 교체공사라든가 신설공사에는 구간이 겹치는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네. 그 안에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이천 관내에 지금 이제 그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를 상황을 써서 관련되죠. 이게 지금 보면은 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최소 장소가. 네. 네. 아홉 군데 있는 데에서 보면 적합한 데가 있고 부적합한 데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 표시판을 보니까. 그러니까 송정동에 신성을 약수터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부적합하고 네. 나머지는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적합한 거가 그 채취가 목록이 있잖아요. 그 목록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 수질검사 목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저걸 붙여놨는데 2020년 10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만 있고 그 적합한 곳에 이제 그렇게 채취 목록이 있잖아요. 뭐 김치도 나오는 거. 네, 네. 그 내용이 붙어있지 않고 설사 적합하다고 했을 때 이게 저 몇 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해나요? 그 수질검사 말씀하시죠? 네, 채취해서 그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하는 거. 그 우리 수도과장님 대답해. 네. 네, 수도과장 예우입니다. 농림물 공동시설 그 약수터에 대해서 그 매월 일곱 항목에 대해서. 검사라고요. 네. 1년에 47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지금 이 약수터를 먹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내가 먼저 시정 주문을 했는데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네.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좀 부적합하다 하면 시민들이 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관리 잘 해주시면 부탁을 드려요. 네, 특별히 위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